2020년 첫 로그입니다. 정우의 로그입니다. 신의 로그. 10월 11일 로그. 콘서트 2일차에 왔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약간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제 공연하고 나서. 화면이지만, 이렇게 화면 안 밖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표정 보면서 여러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너무 감동이었고. 나는 이제 그냥 앞으로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아미분들이랑 오늘도 즐거운 추억을 보내고 싶다. 멤버들한테 진짜 감사한 거는 오랜만에 너무 떨었었거든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사실 멤버들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랑 또 즐겁게 놀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희는 콘서트를 하는 목적이 일단 공연이 너무 재밌을 뿐더러 아미들을 볼수 있고 아미들한테 에너지와 뭐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거라서 저희도 물론 힘을 받고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대를 빨리 만들어서 아미분들에게 힐링거리가 되고 싶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화이팅! 아미 화이팅! 다다다다다다다 아, 자연스럽게 내리는 대표가 생각보다 짧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빨리 영상으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지금 공기 시차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아이 시차가 바뀐 한 4년! 아니 나도 이제 청년이지. 자, 남들이 좀 봐봐봐. 가운데 진짜 불쌍한 1일차고요. 네. 남준이 형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 멋있습니다. 예전에 가만히 있으면 먹는 나이를 왜 강조합니까? 몸은 30대라도 마음은 40대일 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 괜찮아요. 다 나중에 다 라떼는 할 때가 올 겁니다. 맞습니다. 다 와요. 2분이야, 2분.
11일 로그. 콘서트 2일차에 왔다.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아미 분들이랑 오늘도 즐거운 추억을 보내고 싶다. 우리가 이제 부대를 빨리 만들어서 아미 분들에게 힐링 거리가 되고 싶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목이 진정이 안 돼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고생합시다. 자, 한 번 떠나봅시다! 떠나볼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도 고고고! 와! 곁에 몸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망. 그래, 이러면. 야, 너 혹시 어떤 우유 좋아해?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건가? 그래, 봐. 어우, 씨. 어우, 이게 눈썹이 포인트네. 눈썹을 왜 올려? 너 우유 좋아해? 난 좋아해. 아, 이게 눈썹. 정말 우유 좋아해? 형도 좋아해. 예. 아, 이렇게 오늘... 하면 와, 보통 진짜 오늘 이제 아무리 우리 멤버라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진짜 뭐야? 서운하네 진짜. 이 뭔가 반전도 없고 재미도 없지 사실. 초코우유? 와. 오케이, 오늘부터 초코우유 끊는다. 나 바나나 아파. 이제 저러면 저 형은 친구도 없어지지. 와, 나 친구 있어. 우리 세 명은 역할을 같아. 오케이. 오늘 내가 바나나 드리토스를 끊는 거야? 아, 예. 초코우유 때문에 이따가 무배 당하는 거야. 야, 초코우유 때문에 끊겨야 돼. 저 형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 오, 형 초코우유네. 야, 초코 탓이다. 와, 진짜 초코우유. 와. 내가 좋아하는 마스크 만들면 돼.
이거 눌러 먹는 거. 붉은 거는 진짜. 이거 아니야. 아예 뭔가 세팅도 되어 있어. 일단 전부 아웃. 내가 기다려라고. 대단한데. 아 그래요? 아, 뭐야 당신? 아, 나 라이브잖아. 공연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좋아. 아, 들어올 때 항상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그 팬분들이 막 아, 왔구나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생방송이었잖아요. 같이 서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지가 두겹이었는데 안감이 터진 거야. 안감이 겉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집중이 흘러져가지고 사랑한다 말하고 지금 맛있어 맛있어
불고기 왜 불량이 나지? 짬밥집이 그냥. 이거 아니야? 갈매기가 야, 완전 다른 얼굴인데? 형, 나 오른쪽만 움직이는 거 궁금하다. 아, 이제 또 진영 볼 때 이렇게 봐야겠네. 아. 귀여운데요? 이제 제가 만나면 이거 한다. 우리 쉐도우 끝날 때 가자 와이드랑 오와 여우랑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저 어렸을 때 토끼는 버릇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진영이 버릇의 실력이라고? 어쨌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고 반응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가장 멋있는 두 분이 떠나가셨는데요. 나머지 저희 다섯 명 열심히 준비해서 네. 콘서트 준비로 다섯 유닛으로 나오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재밌게 마시고 우리는 다섯 명 예. 그럼 콘서트 리허설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갈 수 있어요? 저 이제 슈가 혼자 나가. 없어. 일단 나가 있어. 어 이렇게 한 명씩 나가. 나가. 자 그러면은 아니 자 하나 둘 셋. 얍. 야. 자 이렇게 정말 뭐랄까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멋있는 두 분이 떠나가셨는데요. 우리는 아니, 다섯 명 예요. 콘서트에서 봐요 여러분들. 아니 안 나오면 내가 뭐가 돼? 어 뒤로 간 거 아니었어? 다 같이 와야지. 뒤로 가야지. 뭔 소리야? 뒤로 가야지 뭐야? 콘서트장에서 봅시다. 콘서트장에서 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포기해요. 포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뭘 또 이런 걸 찍어. 형, 이건 남겨야 돼요. 뭘 또 이런 걸 찍어. 다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잠시만요. 뭔가 느낌 있는 포스터인데 지금? 나왔다. 한번만 노래 맞춰서 한번 해봐도 돼요? 이제 또 이제 무대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네. 저희 아미분들은 이제 저희의 이제 멜론 뮤직 어워드나 이제 저희의 이제 몇 번 들었어? 이제 형 빼고 하면 저희 이제 야 너 저형이니까 김희재로 저희의 이제 형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약간 없으면 말을 못 해 이제야 무대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엔딩을 좀 쳐봐. 우리는 달린다 하면 방탄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달린다. 달려라. 달려라 방탄은 뭐 아니야? 야 달려라. 먹는 나이를 왜 강조합니까? 몸은 30대라도 마음은 40대일 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 괜찮아요. 다. 어디서 나 그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 나가는 장 그거 지금 장 이제 다 되셨죠? 오케이 네. 저희가 이제 그 내일 콘서트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러 갑니다. 뭘 이게 없어? 나도 몰라. 자, 일로 떠나봅시다. 떠나볼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로 고고고! 와! 사실 앵콜 공연한 데부터 약간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라도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시는 강의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녹화되어 있는
플라시보 아니에요? 그거를 틀는 건 줄 알았나요? 그게 아니라 생방송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하는 건지 난 몰랐어요. 한 명 한 명 하는데 다 반응해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얼이 빠져있다가 멤버들이 너무 신나서 뛰어놓는데 둘러보는데 다 카메라밖에 없고 다 화면이고 이러는데 약간 아 진짜 너무 막 울컥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상 내가 멘트를 딱 하려고 딱 꺼내니까 이제 터져가지고 너무 못생기게 불러서 좀 나도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민이가 또 많이 불렀죠? 지민이 형 왜 그랬어요? 제게 너무 해줬죠. 아 관심 없어. 아니 그 감정이 이해가 돼. 아니 나는 이해가 들어. 아, IT 기술을 제일 감사한다는 느낌인가? 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시대를 잘 만난 우리는 제일 좋죠. 운이 좋아? 운이 좋죠. 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해. 준비한 게 많았는데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욕심낸 거 뭐 대부분이 잘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되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받는 것들을
하는데 4번 Give a run it all day, night job.
이 검도 바지 아니었나? 아, 맞아요. 검도 바지 그래서 내장에 샀어요. 아 그래? 저기 지금 초록색 의자는 원래 이제 관객이 그런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무대 아래던 나는 조명 아래던 자꾸 나
아미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힘을 드리려고 저희가 엄청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또 기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미분들과 신나게 리허설 공연이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그래도 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담이 엄청 밝게 찍으면 맛있는 거다. 형아 현금 들고 왔다. 현금 64,000원 왔다며. 가미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미분들과 신나게 리허설 공연이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그래도 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옛날의 모습과 회상을 하면서 얘기하는 옛날 모습을 대신해 줄 아역 친구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회전목마를 탔던 기억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회전목마라는 세트가 좀 많이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담이랑 조금 더 교감하는 시간을 제가 좀만 더 길게 볼게요. 반대차는 구간이니까 담이가 여기에서 멈추고 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겠네.
괜찮네요, 근데. 네. 애기가 잘 웃네. 너 보고 막 싱글벙글 웃던데. 아, 그래? 근데 너가 안 보면 이제 딴 데 쳐다보던데. 그래서 제가 무대 개인 무대 때 소품을 안 했어요. 쉽지 않네요. 잠깐 떼놓고 땀차가지고 땀차서 일단 팔을 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시는 더 좋대요. 3번 휴가씨. 네. 야 누가 야 이 바지 검도 바지 아니야? 아, 네 검도 바지 그래서 매장에 샀어요. 아 그래? 여기 왕키 토끼 거거든요. 토비야 어떻게 이렇게 조끼가 작아? 자 멤버분들 다음 무대에 할게요. 다음 다이너마이트로 핸드 칠게요. 오늘은 먼저 리허설 Yo, let's get it.
지금 촬영한 거는 이제 저희가 블랙스완 안무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연결되는 브리시알인데요. 흑조로 변하고 좀 뭔가 처절하게 꺾여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 촬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 새싹 하나로 인해 그냥 모든 게 변하는 그런 것을 찍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새싹도 없고 CG라서 그냥 제가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제가 이제 자 윤경 뭐해 윤경 뭐해 윤경 너무 지친 거야 윤경 아이스하키 하는데? 남주단 저거 전력 필수가 아니야 얘 춤추고 하는 거 같은데 죽고 나 지쳤어 아 윤경 아이스하키 하는데 남주 Thank you.